여성분들이 지금까지 알 수 없었던 남자들의 행동의 팩트를 체크해드립니다. 핫도그TV의 팩트체크! 리얼 팩트체크 대신 진짜 오랜만에 팩트체크를 가져왔습니다. 팩트체크!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뚱뚱한 여자에 대한 남자들의 생각. 가장 많이 들어온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남자는 뚱뚱한 여자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자, 반대로 물어볼게요. 여자는 키 작은 남자 어떻게 생각해요? 뭘 어떻게 생각해? 키 작다고 생각하겠죠. 작아서 남자로 안 보인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키 작은 게 뭔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는 여자분들도 있겠죠. 그러면 동기라는 애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동기라는 애는 키가 엄청 작은 친구예요. 왜? 동기라는 애가. 키 작은 남자는 남자로도 안 보여 라고 생각하는 여자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키 크려고 막 농구하고 줄넘기 하고 키 크는 약 먹고 막 그래야 될까요? 동기는 해봤을 거예요 아마. 아니 했어요. 아 했어요? 근데 네. 안 커요. 아 안 커. 세상 사는 게 다 지 맘가처럼 만같이 되는 게 없어요. 쉬운 일이 없어요. 네. 그러면서 동기는 생각이 하나 한마 들었을 거예요. 아니 왜 내가 딴 사람들한테 내가 아니고 아니 왜 동기가 다른 사람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대도 안 되는 키를 키워야 되지?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 내 자신이 좋은데?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 키가 크든 작든 자기가 만족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남자들이 뚱뚱한 여자를 봤을 때? 그냥 뚱뚱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냥. 근데 뚱뚱한 게 나쁜 거예요? 남들이 날 뚱뚱하게 보는 게 막 내가 봐도 너무 보기 안 좋고 마르고 막 몸매 좋은 여자들이 너무 부러우면 영상을 끄고 빨리 나가서 운동을 하세요. 운동하는 것보다 혼자 끙끙 앓면서 가만히 있는 게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힘든 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굳이 남의 시선을 따지고 싶지 않고 나 스스로를 사랑해. 난 나대로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나 스스로의 모습이 뚱뚱하고 못생겨서 싫으면 그냥 가꾸면 되는 거고, 내가 봤을 땐 괜찮은 것 같은데 남들이 뭐라고 엄청 하는 것 같아서 신경이 쓰이는 거면 다른 사람 시선 의식하면서 하나하나 맞춰가면서 사는 게 쉬울지, 내가 나를 봤을 때 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쉬울지 생각해보세요. 이건 팩트입니다.